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365일 성경 일독하기. 3일째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네피림과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은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6장은 세상에 가득한 악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시대든지 악인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쾌락과 전쟁과 포악함과 패권을 원합니다. 그 죄악의 피가 세상을 덮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떨어지다, 쫓겨나다, 실패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인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시대의 폭군이며 힘이 센 거인이며 영웅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매우 발달하여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과 미모가 매력적인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절세민과 영웅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의 시대는 남성의 힘과 여성의 섹시함이 매력의 절정을 이루었고, 이 세상은 보디빌더와 같이 우람한 육체와 거친 힘을 가진 남성과 매혹적인 성적 매력으로 뭇 남성들을 유혹하는 미녀들이 판을 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사악한 능력을 받아서 그 시대의 영웅이며 천사가 되어 세상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씀은 후회하셨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이 인간 세상 창조를 후회하셨을까요? 인간들의 사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습니다. 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저버리고 더러움과 탐욕, 거짓과 술수, 폭력으로 난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악한 네피림의 시대에 한 가닥의 은혜의 빛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은혜의 빛은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며느리들을 두었습니다. 평범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고 날마다 한탄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길이는 300규빗, 약 160m, 너비는 50규빗, 약 26m, 높이는 30규빗, 약 16m인데 지금으로 보면 그리 큰 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배였을 것입니다. 재료는 고페르나무인데 상록수로서 향나무나 삼나무 종류라고 보면 될 것이고, 안에는 칸을 막아 방을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안팎을 역청, 아스팔트를 칠하여 방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 암수 한 상씩 집어넣어 홍수재앙을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고 창세기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은 대홍수의 시작입니다. 대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새는 암수 7씩, 일반 짐승은 암수 한 상씩 집어넣고 홍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로부터 7일 후에 정확하게 하늘에서 창문이 열린 것처럼 땅에서 샘이 용수좀 치며 온 세상에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40일 동안 그침없이 온 땅이 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갔을 때 그 거대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닫아주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문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문이며 완성이십니다. 8장은 노아의 번제와 다시 은혜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가득 차 있을 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150일이 지나자 비가 멈추고 점점 물이 줄어들어 방주는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와 아르메니아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 보내어 땅에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생물들을 방주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이 명하신 정결한 짐승과 새들로
하나님에게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하는데 구원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다시는 하나님이 행한 것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으며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음과 거둠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장은 언약의 갱신과 다시 쓰는 인류사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산 동물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시고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하나님에게 쏟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며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그친 후에 하늘에 드리운 아름다운 활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폭풍우가 지난 후에 하늘에 비친 무지개를 보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고귀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노아의 행복하고 새로운 삶 속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술 취함과 아들 함의 음흉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악은 이와 같이 술 취함과 성적 관음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방탕하고 죄에 깊이 빠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